이번 주 이른바 셧다운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오늘은 또 예쁜 이마를 보여주시는 스타일을 하셨군요. 아, 이마 예쁜가요? 감사합니다. 네. 오, 네. 웬일로. 아니, 의상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도쿄올림픽 특집인 줄 알고. 아, 저 말입니까? 네. 왜 하필 도쿄입니까? 아, 도쿄올림픽 하성... 열리는 건 싫은데 그냥 그런 스포츠 행사에서 이어받아서? 약간 여신 스타일로 입고 나오잖아요. 아, 서로 갑자기 오늘 바뀌었어요. 어색하게 칭찬으로 시작합니까? 아니, 제가 보던 협찬 옷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 예? 예. 네. 아, 보통 이렇게 앵커들이 본인 옷인가요? 보통 앵커들이 이렇게 아주 네. 뜨거운 여름에 이런 의상을 입고 아, 나오는 겁니다. 예. 아, 네, 특히 외신에서 뭐 CNBC나 CNN 한번 보세요. 아, 그건 못 봤고요. 아르헨티나 그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아르헨티나 앵커들이 제재를 받았다. 들어가 봤더니 뉴스 앵커가 금을 옷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약간 정서가 좀. 자, 피디님이 이제 그만 가라고 하십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자, 이 전면 등교가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까? 어려워지나 모두 봐요. 다 학교를 가지 않나요, 이제? 어려워지나 봐요. 전면 등교를 한다고 했는데 14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 수도권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가 7,768개인데 이 중에 89.4%가 이 원격 수업에서 다 집에 있어요, 지금. 지금 나머지 90%가. 나머지 10%는 뭐예요, 그럼? 나머지 뭐 학사 일정에 뭐 어떤 부분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갔대요. 아니면은 뭐 저기 긴급 보육이라고 해가지고 꼭 네. 필요한 경우에 신청해서 가는 거거든요. 네. 맞벌이 부부나 부득이한 상황에서. 그런 거 빼고 90%가 지금 원격 수업. 그래서 또 시작됐어요. 선생님 뻑이 났어요. 아, 뉴스에 나왔어요 지금. 온라인 선생님 수업이. 저 튕겼어요. 네. 계속 또 시작됐어. 이거 무슨 데자뷰 같아. 데자뷰. 제가 보기에 안 끝나요. 이거 안 끝나. 끝날 가능성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 호중과 어디에서는 선언했잖아요. 그냥 다 벗어라 실내에서. 이거는 확진자 0명이 나올 수가 없고 이거는 지금 안고 가야 된다고. 호중과 지금 정확한데 팩트 체크해 주세요. 마스크 다 벗으라고 했어요. 그냥. 다 포기했어요. 지금 포기했어요, 그냥. 확진자 0명 불가능하다고 포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그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되겠죠. 예. 이게 저희가 사실 그 한참 코로나19가 심해졌을 때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왔고 주식 시장에서도 수혜주를 찾기에 상당히 분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봤던 그런 종목군들을 다시 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다시 봐야 되는데 지금 네. 뭐 그 고점까지 갈런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확진자 수는 고점을 넘겼잖아요. 네. 최대치를 기록했고 네. 2,300명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뭐 시젠이 다 16만 원을 갈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다 20개월 선에 있어요. 네. 희한하게. 어떤 종목군들 말씀이세요? 그 대표적으로 진단키트 네. 대장주였던 시젠. 네. 정확하게 20개월 선이죠. 20개월 선을 깨지 않는 걸로 봐서 세력이 관리는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알서포트 다 똑같잖아요. 다 여기에요. 급락한 다음에 네. 전부 다 20개월선. 네. 이 보세요. 절묘하게 월의 종가상으로 절대 20개월선 안 깨. 절대로. 이거는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죠. 어떤 이걸 종목들인지, 개인 투자자가 이 선을 맞출 수가 있겠어요? 어떤 종목들인지 같이 얘기하면서 봐주세요. 21선을 지켜내고 있는 이 코로나19 관련 수혜주. 네. 네. 시즌 보세요. 이거를 개인이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20개월 선을. 이건 관리를 안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세력이 관리를 안 하면 저렇게 만들 수가 없죠. 그림을 보고 만드는 거예요, 이거. 그림을 보고 여기를, 왜냐면 세력이 관리를 안 하면 이게 종가상으로 깨질 수도 있는데, 이게 우연으로 이렇게 겹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쵸? 그래서 20개월 선에 와서 지금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네. 올라가고 있다. 네. 네. 이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네. 그러면 전고점을 돌파할런지 모르겠어요. 21선을 지키고 있는 네. 코로나19 관련주 중에서도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면 등교가 이제 어려워지면 분명히 집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게 될 업체들이 수혜를 받게 될 텐데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일단 청담러닝 할까요? 청담러닝이요. 청담러닝은 저희가 이전에도 신 소장께서 네. 타픽으로 꼽았던 사교육 기업 중 하나였죠. 좋아요. 네. 뭐냐면 오히려 인구 감소에 따라서 오히려 경쟁이 가열화되기 때문에 네. 청담러닝은 좋을 것이다. 자회사가 또
CMS 에듀가 있잖아요. 네. 수학 과학이 있는데 청담 러닝은 영어가 있고. 근데 여기서 라이브 클래스라고 온라인 수업한 게 있는데 이게 성공했어요. 코로나19 국면을 타고 수강생이 2만 5천 대였는데 5만 명이 됐어요. 두 배가 늘었어요. 네. 언제 그리고 그만큼 늘은 거예요? 코로나19 국면 때? 1년 사이에.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청담 러닝이 청담이 들어있잖아요. 청담동 그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그 지방 곳곳에 오프라인 학원이 없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학원이 없는 곳까지 공략을 하기 위해서 라이브 클래스를 런칭을 했는데 그게 코로나19로 더 빨리 수강생이 더 빨리 늘어났죠. 빨리. 네. 그래서 이게 좋다. 그리고 메가스터디도 그랬잖아요. 네. 메가스터디도 처음에 이제 대성도 그렇고 대성학원이라던가 뭐 그 메가스터디 학원이라던가 이런 오프라인 학원이 다 강남이나 이런 쪽에 몰려있고 신도시 위주로 몰려있기 때문에 기숙사 잡아서 거기서 이제 그 학원 근처에서 기숙학원 엄마가 그냥 기숙사 잡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근데 메가패스가 생기고 나서 온라인 인강이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똑같이 지금 그런 스타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달에 메타버스 이거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청담 러닝이. 네. 요즘에 에듀테크라고 하죠. 네. 교육기업인데 테크랑 결합한. 네.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도입해가지고 교육도 메타버스 관련주로. 네. 요즘에 뭐, 뭐 미국의 로블록스나 우리나라 저기 자이언트 스텝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메타버스가 시대의 화두인 게 분명한데 그래서 청담 에이프릴 어학원 있죠? 요거의 커리큘럼을 온라인화 시켜가지고 메타버스 형태로 9월 달에 지금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메타버스 관련주로도까지 분류가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말씀하신 거 이미 노출이 된 재료인데 왜 주가가 이미 다 반영을 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고점에서 이거, 3만 6천 원 이후에 좀 그때 말씀드렸는데 되게 중요한 고점들을 다 돌파시켜놨거든요. 돌파시켜놓은 다음에 쉬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항상 오히려. 고점으로 작용했던 거를 한두 개도 안, 그게 한 개보다는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러니까 뭐 그 인생이랑 똑같아요. 내가 항상 목표로 삼았던 거를 맨날 못해. 그러니까 뭐 프로야구로 예를 들면 맨날 4강에 못 들어요. 맨날 4강에 못 들다가 4강에 딱 들어서 우승까지 해버려. 그러면은 진짜 다이나믹한 거잖아요. 그걸 뚫어낸 거예요. 그 뭐 아홉수 같은 걸 뚫어낸 거죠, 지금. 그게 거의 10년짜리거든요, 10년짜리. 그래서 올라도 좋게 보는 거예요. 10년짜리를 뚫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몇 개를 뚫었나요? 2009, 2009, 2010, 그리고 2016, 18, 20. 오전, 사전 5기라고 해야 되나? 사전 5기만에 뚫었거든요, 이거를. 10년짜리 매물을 뚫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위가 열렸죠, 지금. 위가 열렸는데 다만 이격 때문에 쉬고 있을 뿐이에요, 이거. 기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아요. 이게 무슨 테마로만 올랐냐, 그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실적이 장난 아니잖아요. 실적이 지금 이번 연도 예상치가 처음으로 2천억 대에 진입하는 걸로 나와요, 매출액이. 영업이 거의 400억 가까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그리고 퍼는 10배 수준밖에 안 돼. 그리고 지금 주가 수준으로. 그리고 얘가 ROE 자기자본이익률이 24% 나오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자본이익률 24%라는 거는 내가 투자를 해서 1년 만에 24% 정도의 내 돈, 내 자기자본 투자했을 때 24%의 수익이 수익.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해서 20% 수익 나는 거랑 같은 그런 말씀인데. 개념이에요. 물론 주가가 그대로 이론적으로 그대로 움직이는 건 아닌데 이게 엄청 많이 나네요. 자기자본 이익률 엄청 올라간 상태고 좋아요, 지금. 그래서 9월 달에 메타버스 2에이프릴 이게 출격 대기하고 있는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한 2개월 정도 지금 쉬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서서히 좀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 코로나19로 거리두기 4단계가 발표됐고 원격 수업을 할 것이라는 게 풀보드 뻔해지면서 이 종목이 좀 더 빨리 갔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좀 쉬어간 것이 최근에 일주일 동안 그게 좀 석연치 않습니다만 좀 찝찝한 구석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원격 수업이 계속 길어지면 실제로 수익률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코로나19 다시 들어왔는데 안 갔다고요? 그렇죠. 청담 러닝은 실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테마로 확 갖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 예를 들어 지금 다른 업종의 차트를 자꾸 비교하는 거를 앵커님이 좀 꺼려하시는 것 같기를. 그런데 골프존 보면은 그러니까 차트의 움직임은 그 상관이 없어요. 업종하고 상관이 없어요. 기술적인 유사성을 보는 거니까. 골프존도 그랬거든요. 2016, 19, 20 계속 못 들었던 그거를 이것도 몇 년짜리 5, 6년짜리 뚫었잖아요. 뚫은 다음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여기서 그때 제가 대체제에서 보완제로 바뀌고 뭐 네. 골프 백서를 들이밀고 그때 당시에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거기서 43% 갔잖아요. 네. 여기서. 네. 거길 뚫어버리니까. 네. 별로 안 쉬잖아요. 이건 은봉도 나오질 않아 버렸어요. 이거는. 그렇죠? 유사하죠. 네. 청담 러닝은 더 길어요. 그 기간이. 네. 청담 러닝 기간이 더 길어요. 골프존은 6년짜리 박스권을 뚫었잖아요. 6년짜리 매물벽을 뚫었잖아요. 자. 청담러닝은 10년짜리예요. 네. 10년짜리 매물백을 뚫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조정이 요거밖에 안 나요. 요거밖에. 네. 자, 밑에서 알겠습니다. 이만큼으로 조정이 요만큼밖에 안 나요. 요만큼밖에. 네. 자, 두가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사업 워낙 잘 되고 있고, 근데 몇 가지 꼭 우리가 함께 짚어봐야 될 것은 그만큼 또 제가 또 거래량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물량이 너무 적어서 배가 안 나가요. 배가 지금 거래량이 바닥이에요. 바닥. 그러니까 네. 자, 또 얘긴데. 뭐, 자, 어제도 잘 주십시오. 자, 어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금 경동 나비엔 있었죠. 그러신 분은 경동 나비엔 사시면 되는 거 어제 그렇게 얘기 드리면. 경동 나비엔은 시가총액 1조에 가깝고 정말 묵직하게 움직이는 주식이잖아요. 네. 수량도 물량도 많고. 네. 그렇죠? 그럼 경동 나비엔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 네. 어제 세 개 중에. 네. 한독 크린텍이 어제 상승률이 제일 높긴 했지만 맞아요. 한독 크린텍이 뭐 여러분들이 수량이 없다 소량이 없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다고 하면 경동 나비엔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네 진미채가 네. 너무 짜면 계란말이를 드시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남성복 매출도 줄었대요. 네. 다음은 회사원이죠. 네. 지금 학생들도 등교를 못하고 회사원들이 다 재택근무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백화점 3사 지금 2분기 그 이제 매출이나 분석 자료들이 이제 나오는데 남성복 매출이 확연히 줄었대요. 남성복 매출 줄고 명품 매출도 이제 좀 줄었대요. 남성복 부분에서요? 남성복이 확 줄었대요. 명품도 줄었고 이제. 여성 부분은 명품 매출이 오히려 늘었잖아요. 그래서 언제요? 백화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1분기 때 너무 늘었죠. 네. 그다음에 줄었죠 지금 이제. 줄는 추세죠. 1분기에 정점을 찍고 샤넬 오픈런 찍고 그리고 남성 패션이 하락세로 간다. 그럼 이제 확실히 안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알서포트를 볼 수밖에 없죠. 자, 알서포트. 재택근무 대표주죠. 알서포트. 시젠보다 지금 세요. 예. 시젠보다. 예. 뭐가 세다는 거냐면 시젠은 10개월 선을 돌파 못했어요. 네. 이 보세요. 20개월 선에서 반등했는데 10개월 선에서 정확하게 머리 박고 있죠. 지금 계속 너무 정확하게 어떻게 저렇게 선을 그어놓은 듯이 박고 있어요. 알서포트는 10개월 선 돌파했죠. 제 거에서는 핑크색 선이 10개월 선이에요. 그냥 제가 그 색깔로 한 거예요. 그리고 알서포트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서비스가 리모트 미팅, 네. 그다음 리모트 뷰, 리모트 콜. 근데 이게 처음에 코로나19 터졌을 때 사람들이 야 뭐 있어 화상회의 솔루션 뭐 있어 하다가 아 줌 있잖아 줌 다 줌을 쓴 거예요. 줌밖에 모르니까 그 당시에. 근데 시간이 지금 되게 많이 지났죠. 이제 리모트 미팅을 많이 써요. 왜냐 줌은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야 되거든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야 되고 리모트 미팅은 웹 브라우저에서 그냥 작동이 돼. 웹에서 앱을 안 깔아도 웹에서 작동이 된다고. 그 깔기도 귀찮으신 분 리모트 미팅을 하고 리모트 미팅의 플러스로 리모트 뷰. 이거 뭐냐? 자, 갑자기 주말에 단체 문자가 왔어요. 우리 회사에서 확진자 발생했으니까 월요일부터 다 재택근무 돌입입니다. 출근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말에 준비를 못했는데 집에서 자료가 어디서 자료가? 자료는 내 그 회사에 내 사무실 컴퓨터에 있는데 그때 뭘 쓰죠? 바로 리모트 뷰를 쓰면 되는 거예요. 리모트 뷰로 집에서 핸드폰을 켜요. 근데 리모트 뷰를 키면은 내 회사 PC에 있는 자료를 다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원격으로. 사양이 떨어지는 모바일이나 내 집의 PC로 회사에 있는 더 고사양의 PC에 있는 자료를 땡겨올 수 있다. 그게 리모트 뷰. 이게 바로 재택근무로 된 솔루션이고. 그렇죠? 그리고 리모트 콜은 뭐냐?
그러다 고장 나면 어떡하냐. IT 부서 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이 원격으로 고쳐주세요. 아이소프트에. 그러니까 리모트 미팅, 리모트 뷰, 리모트 콜 요거 세 개 있으면 그냥 재택근무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약간 보안 문제가 좀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이네요. 네, 맞아요. 그 보안 문제 때문에 네. 보안도 강화를 했죠. 예. 강화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이서포트가 만약에 이 기간이 지나고 네.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더라도 재택근무가 그쵸. 일상화될 가능성 때문에 이게 죽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로 떴을 때 2020년 8월까지 23,650만 찍을 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냥 정말 급작스럽게 재택근무가 확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라면 제가 보기에 이 2차 상승은 이제 코로나19가 지나더라도 일상 재택근무의 일상화 이쪽 부분을 보고 들어오는 수급이 많다. 그래서 조금 더 진득하게 천천히 계단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1차 상승보다는 덜 빠르게 그렇게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아루가 등장했어요. 아루. 화상회의 비서.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줌도 안 되는 건데 리모트 미팅으로 하면은 최대 100명을 여기 한 화면에 깔 수가 있거든요. 100명을. 100명이 화상회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100명을 한 화면에 까는 게 이 리모트 미팅밖에 없어요. 근데 100명 앞에서 내가 우와. 발표하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있잖아요. 100명. 예. 부담스러우신 분들 있잖아요. 나 발표 잘 안 해봤는데 민망하고. 그렇죠? 그러신 분들이 아루랑 연습하십니다. 아루. 아루가 AI 비서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아루랑 같이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화상의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이제 100명 앞에서. 야. 왜냐면 이게 100명까지 늘어날 수가 있어. 나중에 소위 이제 사업 부분을 다각화했군요. 재택근무 관련해서. 나중에 100명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부서가 올라가면서 이제 초고위층까지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재택근무 시대가 진짜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여기서 또 뭘 준비하냐면 여기도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재택근무를 했을 때 가장 문제점은 네. 내 사생활하고 이 공적인 일하고 섞여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래도 집에 있다 보니까 느슨해지고 내 회사에 온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자, 소장님. 그러면 네.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다가 주식시장에서는 또 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한참일 때 이게 선반영이 되고 오히려 이 지금처럼 아예 폭증한다는 소식이 나올 때는 또 주식시장에서 소화를 해나가면서 잠잠해집니다. 지금이 딱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특히 어차피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던 만큼 코로나19는 언젠가는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투자하는 건 타이밍상 아주 좋은 타이밍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떠세요? 옥석을 가리셔야죠, 옥석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아무 실체도 없는데 그냥 급등했다가 내려간 거면은 매물보다 때문에 무너지죠. 근데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실적주로 봐라.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그 실적이 코로나19 때문만 나온 깜짝 실적이 아니고 이어질 거다. 이어질 수 있는.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콕 집어서 이거 아니라고 하기에는 지금 그 좀 그래요. 네. 예를 들어 그걸 갖고 있는 주식을 가지신 분들이 좀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근데 그런 게 보여요. 네. 그 좀. 그러니까 얘는 조금 너무 코로나19 때문에 실적이 과대평가된 상황이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런 종목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졌지만 이것이 반짝이 아니라 이런 실적 개선이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기업이 청담러닝과 알서포트였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